지난번 비디오에서 첫 번째 포켓몬으로 유유를 만나고 포켓몬 연구소에서 소니아로부터 포켓몬 도감을 얻고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 박사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포켓몬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Let's go. 넌 누구냐? 야생 깨물 부기가 나타났어. 가라 유유. 울음소리로 일단 공격력을 낮추고. 오이 오이. 야생 깨물기 공격력이 떨어졌어. 몸통 박치기. 아, 유유가 아픈데. 자, 그럼 물대포를 한번 쏴주고. 유유의 물대포. 아, 그렇게 효과가 없어 이 자식.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애여서 그런가. 급소에 맞았다. 가방을 좀 치유해줘야겠어. 그렇지, 체력이 회복되었어. 아, 이 녀석 물대포는 아직 통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어. 받아라 막치기. 유유 막치기 공격. 너무 약한데? 어우, 얘 너무 쎄. 받아라 조이기. 야생 깨물기는 유유에게 조이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에너지 다는 거 맞아?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또 다시 한번 조이기. 데미지 입고 있어. 조이기에 막치기까지. 받아라 막치기. 아, 안돼. 조이기로 잡았어. 야생 깨물기가 쓰러졌어. 경험치를 얻었어. 쟤를 잡았어야 됐나? 포켓몬을 한번 잡아봐야겠는데. 누구지? 얘 뭐지? 야생 도토링이 튀어나왔어. 가라 유유. 아, 유유 유유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한번 잡아보자. 포착하기에는 몬스터 볼을 써서 잡았다고. 신난다. 도토링을 잡았다. 그냥 한번 잡아봤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잡아봤어. 경험치를 얻었다. 도토링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타입 도토리 포켓몬. 몸무게 4.0kg.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무 열매와 똑같이 생겼다. 먹으러 온 포켓몬을 놀라게 하면서 논다. 너무 약해 보이는데? 도토링의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아니요. 도토링을 지닌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닉네임 등록을 하지 않겠어. 자, 포켓몬 박사를 만나러 가볼까? 여기 또 포켓몬이... 잡고 싶은 포켓몬이 있나? 잠깐만, 아무래도 잠깐 돌아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여기 브레쉬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 유유가 너무 많이 다쳤어. 좀 치유해 주겠어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당신의 포켓몬을 쉬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맡겨주신 포켓몬이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또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가보자.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자꾸 킁킁거려. 그리고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래. 자 이번 도로를 지나서 우리 박사님 만나러 가야 돼. 다 잡고 싶지만 너 누구니? 얘 누구지? 야생 두루지 벌레가 튀어나왔어. 얘 뭐지? 두루지 벌레? 잡을까? 싸울까? 싸우자. 왜냐면 유유 레벨업 해야 돼. 막치기. 많이 약한데? 특수 공격이 떨어졌어. 괜찮아. 막치기 공격. 잡았어. 도토링의 레벨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 자, 가보자. 아니, 저 녀석은 포켓몬 트레이더들은 서로 눈이 마주치면 승부하는 게 매너야. 정말? 반바지 꼬마 현이가 승부를 걸어왔다. 반바지 꼬마 현이는 담리스를 내보냈다. 가라 유유. 울음소리로 일단 공격력을 좀 떨어뜨려보자. 상대 탐리스의 공격력이 떨어졌어. 탐리스의 몸통 박치기. 흑. 막치기, 울음소리, 조이기. 우선 막치기로 얼마나 강한지 볼까? 막치기 공격! 으흐. 왜 이렇게 파워가 약하지? 유유의 방어가 떨어졌어. 안되겠어. 물대포를 한번 쏴줘야겠는데? 유유의 물대포! 아! 오! 급소에 맞았어. 자 막치기로 마무리! 차하하하하. 경험치를 얻었어! 레벨 업! 유유는 레벨이 10으로 올랐고 토토링은 레벨이 6으로 올랐어. 토토링은 새로 놀래키기를 배웠다. 반바지 꼬마 혜연이의 승부는 내가 이겼지 이롱.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단 말이야. 착하게는 상금으로 360원을 손에 넣었다. 정말 이 꼬마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 자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좀 좋은... 응? 잠깐만. 우리 유유를 좀 치료해주자. 그래. 포켓몬 지니게 하면 HP 10만큼 회복. 버치 열매.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면 마비를 회복. 복숭 열매.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면 독을 회복한다. 오랭 열매. 하나씩 죽게 지게 할까? 이따가 전투에서 싸우게 되면 하자. 포켓볼이다. 상처액 2개 발견. 정보 나눔 게시판. 포켓몬은 승부를 하면 경험치를 얻고 강해집니다. 또한 포켓몬을 잡아도 경험치를 얻고 강해집니다. 오케이. 잡거나. 그렇다고 다 잡을 순 없잖아. 또 도토링이야. 가라 유유. 막치 효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이기 공격. 뭐야 야생 도토링 맞지 않아? 오
물대포! 효과가 별로라고? 저렇게 많이 달았는데? 오, 얘 뭐야? 단단해지기 시작했어. 방어가 올라갔다고? 이런. 바다람 막치기! 몸동치기! 어, 다행이야. 공격이 그렇게 세지 않아. 잡을 수 있을까? 아! 도토리가 방어 올라갔어. 한 번 더 방어 올라갔다고?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요요 막치기 공격! 오케이. 오키도키. 경험치를 얻었다! 뚜뚜뚜뚜뚜. 뭐가 자꾸 나오는 거야? 여기 못 올라가? 나와봐, 뭐야? 안 나올 거야? 너 누구니? 야생 파라코가 튀어나왔다. 가라 유유. 레벨 5인데 야생 포켓몬에게 던져서 잡기 위한 볼 캡슐식으로 사용한다. 포켓몬 볼을 사용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새 종류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신난다. 파라코를 잡았다. 경험치를 얻었어. 파라코의 데디터가 새로운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덤벼드는 용감한 성격을 가졌다. 도리어 당하면서도 점점 단련되어 간다. 좋은데? 또 파라코? 아니지? 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착해베는 몬스터 볼 3개를 발견했다. 어떻게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니? 널 또 마주쳐야 되는 거니? 안녕. 귀여움이랑 강함은 양립할 수 있어. 난 귀엽고 강하다고? 그래. 짧은 치마 리코가 승부를 걸어왔다. 짧은 치마 리코는 깨물 부기를 내보냈어. 아, 도토리를 싸울까? 걔 얘랑은 얘 아까 셌잖아. 자, 울음소리로 파워를 좀 줄이고. 공격력이 떨어졌어. 몸통 박치기. 다행이다. 조이기. 조이기.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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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 몸통 박치기. 유유 조심해. 자, 이번엔 막치기. 조이고. 막치기. 아, 유유 잘하고 있어. 예, 잡았어. 경험치를 얻었어. 어우, 다음엔 도토링. 도토링 한번 해볼까? 짧은 치마 리코에서 승부해서 이겼어. 우리는 귀엽기만 한 건가? 강해지려면 아직 멀었나봐. 착하게는 상금으로 504원을 손에 넣었다. 뭔가 없나? 너 아까 그 꼬마 아니야? 고베에게 져버렸지만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반바지 꼬마 준호!
너 아까 나 졌잖아. 두루지벌레. 유유. 두루지벌레. 얘 벌레 같은데? 물대포를 한방 쏴주자. 우후. 어, 이거 뭐야? 뭐 공격이 이래? 막치기로 끝내자. 하하하, 상대 두루지벌레 쓰러졌어. 잘하고 있어 유유. 레벨업. 훔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을 교체한다. 우리도 교체하자. 도토링. 도토링을 한번 쏴볼까? 너무 약해 보이는데? 반바지 꼬마 주문은 훔쳐를 내보냈어. 흡수 효과 있음. 놀래키기 효과가 별로. 단단해지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로 시작해보자. 우! 전광석화. 몸통 박치기! 너무 약한데? 안 되겠어. 좀 단단해져야겠어. 아니, 저 여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내 방어가 떨어졌어. 더 단단해졌다고? 도토링의 방어를 다시 올렸어. 흡수. 또시야, 또다시 꼬리 흔들기를. 흡수 공격 너무 약한데? 상대 훔쳐부터 체력을 흡수. 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통 박치기 뿐인걸? 도토링의 방어가 떨어졌어. 아, 몸통 박치기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 도토링의 방어가 떨어졌어. 도토링 박치기! 한 번 더 하면 되겠는데? 방어만 떨어뜨리고 공격을 안 하는구나. 잡았어, 훔쳐. 경험치를 얻었어. 도토링 너무 약한 것 같아. 야생의 포켓몬한테도 치고 다른 트레이너한테도 패배하다니. 착하게는 상금으로 420원을 손에 넣었다. 포켓몬 유유. 어, 여기서 교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자 가보자. 뭐 반짝이는 게 있는데 여기? 벌레 회피 스프레이를 발견? 사용하면 잠시 동안 약한 야생 포켓몬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너 뭐니? 에이오. 야생 탐니스잖아. 탐닉스, 어? 성별이 다른 것 같은데 얘? 잡아볼까? 왜냐면 잡아보자. 어, 포켓몬 보내서 나와버렸어. 이 유유의 방어가 떨어졌어. 한 번 더 잡아보자. 잡았어? 오예! 신난다! 탐리스를 잡았다!
빠라밤. 우유는 레벨 11 7. 탐닌스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잠깐만. 여기는 낚시를 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가방 낚시터에서 가방 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자고 이걸로. 가방에선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가방으로 낚시를 가방에서 낚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가방에서 낚싯대. 이거 즐겨찾기고 이걸 하겠다고 결정으로. 여기서 안 되나 보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봐. 일단 우리 박사를 만나러 가야 돼. 저기 계신 분이 박사님이야. 다이맥스의 비밀은 100% 밝혀진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아직 수수께끼 투성이란다. 손녀가 내 뒤를 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만. 이거 미안하게 됐구나. 손님이 오는 걸 눈치채진 못하다니. 내 이름은 매그놀리아란다. 환영한다 젊은 트레이너들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어머나 홈.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모양이구나. 그리고 내가 착하게라구나. 소니아에게서 받은 포켓몬 도감을 너의 손으로 완성해 보려무나. 착하게는 이미 다이맥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매그놀리아 박사님은 다이맥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셔. 다이맥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니까. 단대는 어느 때보다 포켓몬 생각뿐이구나. 퐁차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다. 박사님, 형한테 우리 체육관 챌린지에 추천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단대, 어째서 추천해주지 않는 거니? 호부도 착하게도 이제 막 포켓몬과 만난 미숙한 트레이너들이니까요. 이런 너의 소원은 가라르에 있는 모두가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것 아니었니?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켓몬을 맡긴 거였는데. 좋아 결정했어. 너희 둘이서 내가 추천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생각해볼게. 물론 두 사람의 포켓몬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좋아 착하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거지? 어우 유익잇? 자신이 해주고 싶은 게 아닌 식물이 바라는 것. 그걸 틀리지 않는다며 식물은 성장하지. 음식도 많고 와 서적도 많고 책이 진짜 많구나. 박사님 방은 박사님 방인가 보다. 자 나가서 한판 붙어보자. 호흡 어딨어 이 자식. 착하게는 슈퍼볼을 발견한다. 슈퍼볼, 몬스터볼보다도 더욱 포켓몬을 잡기 쉬워진 약간의 성능이 좋은 볼. 좋았어.
뚜루둘. 어, 이것도 뭐지? 착하게는 맛있는 물을 발견했다. 맛있는 물, 미네랄이 가득한 물, 포켓몬 한 마리 HP를 30만큼 회복한다. 좋았어. 뚜루루. 아하. 착하게는 기술 머신 57 보복을 발견했다. 착하게는 기술 머신 57을 기술 머신 포켓에 넣었다. 모아서 공격한다. 상대보다 나중에 공격할 수 있으면 기술의 위력은 두 배가 된다. 보복. 한번 써봐야겠군. 어이 착하게,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나와 싸워줘. 너쯤이야. 나는 최강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거야. 그러려면 체육관 챌린지 참가에 대한 추천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을 보여줘서 형을 납득시키자. 좋아. 나도 젊은 트레이너들의 싸움을 지켜보도록 하마. 나는 무적이 되기 위해 많은 승부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어. 자, 트레이너도 포켓몬도 모두 멋지게 싸워서 나를 만족시켜줘. 나의 전설이 시작될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알지.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가 승부를 걸어왔다.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우르를 내보냈다. 가라 유유! 조금은 강해졌으려나 우리가 확인해주겠어. 유유 에너지 좋고. 우선 울음소리로 공격력을 좀 낮춰주지. 공격력이 떨어졌어. 자, 그럼 공격해보시지. 으.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건가? 자, 다음은 조이기. 하하하하. 우루, 너 아직 레벨 6밖에 안 돼? 나 레벨 11이야. 자, 포켓몬 위에 물대포! 하하하하. 우루는 쓰러졌어. 경험치를 얻었어. 끝이야? 너 딴 거 없어? 도토링은 새로운 성장을 배우고 싶다. 성장 대신 다른 기술을 익혔습니다. 익게 한다. 도토링 성장 대신 익고 성장 별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요. 단단해지기, 흡수, 놀래키기. 자, 단단해지기를 빼자. 원, 투, 쓰리, 짠! 도토링은 단단해지기를 깨끗하게 잊었어. 그리고 도토링은 새로 성장을 배웠어. 파라꼬는 레벨 8이 됐어. 파라꼬는 손톱 깔기를 배웠어.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연번이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연번이, 아, 연번이 쓸 텐데. 그대로 싸워봅시다. 연번이가 나왔어. 연번이에게는 물대포가 세지. 받아라 물대포. 효과가 굉장했다. 타입의 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몸통 박치기. 저도 분명히 불의 힘이 있을 텐데 급소에 맞았어. 씨, 안 되겠어. 막치기로 끝내자. 유유 막치기. 예. 경험치를 얻고.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파라꼬를 또 있어. 그대로 싸우자. 어? 바꾸는 거였어? 아니야, 바꾸는 거 아니었어. 그냥 유유를 해.
바꿔야 돼? 그렇담 도토링을 한번 써볼까? 유니 교대 들어와 가라 도토링. 도토링 새로운 기술 익혔지? 아슬아슬한 승부 이거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배틀 방식이지. 넌 이미 두 개나 져놓고서 할 말이 많구나. 어 이거 왠지 도토리와 파라고 내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좀 놀래켜줘야겠어. 으흐, 효과가 굉장했는데? 깜짝 놀래키기? 자 성장을 보여줘. 어 너무 달고 있는데 에너지가? 도토리의 공격이 올라갔어. 몽통 박치기! 아 안되는데? 방어가 떨어졌어. 그래도 공격은 계속이야. 아, 좀 에너지를 뺏어볼까? 살아야 돼! 아 도토리! 도토리는 기절했어. 탐리스를 좀 써보자. 처음 써보는 탐리스군. 자 몸통 박치기 물기 째려보지 뭐. 우리 방어가 떨어졌어. 물어버려. 어, 예, 오우. 엄청 센데? 경험치를 얻고, 승부에서 이기고, 저서 기운은 빠지지만, 역시 넌 내 라이벌이야. 착하게는 상금으로 640원을 손에 넣었다. 몬스터 볼 던지는 것도 완벽했는데, 이겨서 기쁜 마음과 저서 분한 마음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점점 강해지겠지. 멋진 녀석. 착하게 호우 정말 멋진 시합이었어. 챔피언의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잖아. 자 여기 받아. 너도 받아. 착하게는 추천장을 손에 넣었다. 착하게는 추천장을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추천장 체육관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추천장. 고마워 형. 나 체육관 챌린지에서 꼭 이기도록 할게. 아직 미숙하고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멋진 배틀이었어. 나도 리자몽도 온몸의 세포가 익사이팅해질 정도였어. 호부 내가 볼을 던지는 방식 같은 강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 신경쓰길 바랄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착실히 성장하고 있구나. 착하게도 앞으로 더 가슴 뛰는 포켓몬의 승부를 보여주렴. 좋아 착하게. 우리 같이 서로를 단련시키면서 챔피언을 노려보자고. 같이? 너와 나는 라이벌이니까 당연하잖아. 어 저게 뭐지? 응? 빨리 가서 주워보자. 봐봐 착하게 소원의 별이야. 심지어 두 개나 떨어지다니. 자 한 개는 너한테 줄게. 소원의 별을 손에 넣었다. 착하게는 소원의 별을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소원의 별 가라르 지방에 발견되는 신비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돌. 주우면 소원이 이뤄진다고도 전해진다. 소원의 별이 있으면 나도 포켓몬을 다이맥스처럼 다이맥스 시킬 수 있어. 굉장한걸? 소원의 별이 진정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최강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최강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최강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좋아 3번 외쳤으니까 소원이 이뤄질 거야. 허브 소원의 별은 미지의 힘이 담긴 신비한 돌.
말하자면 가라르 지방의 보물이란다. 다만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내게 잠깐 빌려주라무나. 아 맞다 박사님! 박사님 다이맥스를 연구하셨지? 저와 착하게에도 다이맥스의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꾸벅 졸음숲에서는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었고 앞으로 뭔가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들뜬 기분은 잘 알겠다만 진정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할 때 힘들 거란다. 아이고. 돌아왔더니 뭔가 다들 들떠있네. 너희들 저녁 먹고 갈 거지? 내가 요즘 유행하는 카레라이스 요리법에 푹 빠져있거든. 아싸 아싸. 아우 배고파. 아침이다. 그리고 모험이 시작이기도 하지. 좋은 아침이구나 젊은 도전자들아. 호브, 이상한 포켓몬을 만났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개 속에서 착하게가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는데 마지막에 기절해버려서 잘 기억이 나질 않아. 뭐야 그게? 착하게, 호브, 이걸 바꿔라. 이게 뭔가요? 착하게는 매그놀리아 박사에게서 받은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다. 오! 다이맥스 밴드! 소원의 별이 박혀있으며 파워스폿에 있으면 빛이 나고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다. 이제 다이맥스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다이맥스 밴드란다. 너희가 발견한 소원의 별을 박아넣은 밴드지. 박사님 고마워요! 허! 형 거랑 똑같은 거다! 이제 다이맥스를 쓸 수 있어! 이런 이런 서두르지 말거라. 포켓몬을 다이맥스 거대하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단다. 얘들아, 포켓몬 도감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장소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과 만나려무나. 좋아, 나의 전설이 드디어 시작될 거야. 착하게, 여기까지 경주하자. 또 경주하자고? 뭐야? 착하게 굉장한 조언 하나 해줄게. 풀숲에 나와있는 포켓몬이 있을 때가 있지. 몸을 숙여서 천천히 걸어가면 녀석들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어. 반대로 휘파람 휙 하고 불면 포켓몬이 금방 눈치챌 거야. 휘파람을 잘 나오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줄게. L스틱 버튼 누르기. 자 착하게, 누가 더 포켓몬을 많이 잡나 시합하자. 형을 마중하러 갔던 역 기억하지? 거기가 결승점인 브레시 마을 역이야. 쟨 엄청... 널 잡아주겠어. 야생 깨무부기가 나타났어. 가라 유유. 괜찮아, 난 널 잡아주겠어. 포켓몬을 쓰자. 몬스터보. 나오면 안 돼. 깨물부기를 잡았다. 깨물부기, 깨물부기. 경험치를 얻었다. 물에 파동 대신 다중기 있게 하겠습니까? 있게 한다. 자, 물에 파동. 노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조이기도 괜찮고 막 치기도 좋은데 물물이라서 우리 이걸 잊게 하자. 네! 울음소리를 잊게 하겠어. 유유는 울음소리를 깨끗이 잊었다. 그리고 유유는 새로운 물의 파동을 배웠다.
깨물부기 데이터가 깨물부기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깨물부기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물어버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나가 있는 앞니가 근질거려서 물게 된다는 듯하다. 깨물부기를 지닌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널 찾지 마 더 이상. 자, 브레시마 역으로 가자. 우리 아직도 낚시 못하니? 이 가방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오호. 이제 너 나한테 시비 안 거는구나. 뭔가 좀 새로운 애들을 잡고 싶은데. 아, 나 누구니? 벌레잖아. 두루벌지. 유유. 저 물의 파동 한번 써볼까? 물의 파동! 오유! 엄청난 파운데? 뚜뚜뚜뚜. 어, 잡아야 돼. 멍파치 잡아야 돼. 가라, 유유. 자, 몬스터볼 써서 멍파치를 잡자. 오케이. 신난다. 멍피치를 잡았어. 멍파치를. 우오잉. 멍파치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멍파치 달릴 때 꼬리 시작되는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가라르에서는 양치기로 인기가 많다. 어허. 멍파치를 지닌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아휴,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야생 파라코가 나타났다. 자, 가라 유유. 그래도 우리 댄 누구지? 우리에게 많이 싸우라고 했잖아. 자, 새니까 물의 파동 한방 쏴주시고. 빠오. 우와, 이거 진짜 세다. 좋았어. 깨물부기 레벨업. 응, 뭐야 너 또야? 야생 파라코 또 나왔어. 지혜 물의 파동 물대포 받아라. 물대포. 오우, 기어오르기. 유유의 막치기 공격. 자,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이 되고. 아, 뭔가 새로운 여우잖아 너. 멍피치 여기 또 있네. 두루. 어? 우리 이거 잡았나? 깨물기 있나? 얘 같이 물이잖아. 자, 뭘로 싸워볼까? 도토링을 싸워봤고 탐리스. 쟤 물이잖아, 물. 멍피치로 싸워볼까?
유이와 교대 돌아와! 가라 멍파치! 물대포! 으흐, 효과가 굉장함. 볼 부비부비! 멍파치의 볼 부비부비 받아라! 어우, 이 정도가 대단한 거야? 쟤 마비됐어. 안 되겠는데? 멍파치 몸통 박치기! 어, 내가 먼저 당하겠는데 이러다? 어, 이거 안 되는데, 당하는데 이러면? 약 한번 써줘야겠는데? 안 돼, 안 돼, 오! 자, 상처약 사용한다. 멍파치에게 사용한다. 올라가, 에너지! 괜찮아. 몸통 박치기! 한 번만 더 하면 돼. 잘하고 있어, 멍파치. 으흐, 너무 약하군. 몸통 박치기! 경험치를 얻었다. 파라꾼은 레벨 10으로. 뚜두두두두. 뭐니 너?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니? 아, 또 두루지벌레, 두루지벌레, 두루지벌레 싸워줘야지. 물에 파도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안 써본 걸로 자꾸 쓰자. 조이기 공격! 두루지벌레 너무 약한데? 그래도 공격은 멋있군. 자, 데미지에 막치기! 유유 막치기! 아싸! 뚜뚜뚜. 아니야, 이거 찾지 마, 이런 거. 잠깐만. 우르르르르르. 교? 호부님이 살금살금 걸어서 역쪽으로 갔어요. 교?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역쪽으로 갔다고? 착하게 역은 이쪽이야. 저게 어느 나라 글씨지? 착하게! 뭔가 좀 가질 게 있나 우리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오, 착하게 몇 마리나 잡았어? 나는 최고 포켓몬 한 마리를 동료로 만들었지. 오, 꽤 많이 잡았구나. 너희 팀이 앞으로 강해질 것 같아. 착하게는 기술머신 40, 스피드스타를 손에 넣었다. 스피드스타, 별 모양의 빛을 발사해서 상대를 공격한다. 공격은 반드시 명중한다. 자, 기술머신이야. 기술머신을 사용하면 포켓몬이 순식간에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몇 번이든 쓸 수 있지. 참고로 스피드스타가 기술 머신은 우리 형이 준 거야. 체육관 챌린지는 엔진시티에서 시작된. 자, 열차를 타러 가자. 역은 이쪽이야. 자식,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럼 우리 좀 둘러볼 게 있나 보고. 여기서 챔피언을 봤어. 멀리 있는데도 오로라가 굉장했어. 리자몽 포즈. 함께 포즈를 취하기만 해도 강해진 느낌이 들어. 나도 포켓몬 트레이너로 먹고 살려고 생각했는데 단델린처럼 언제나 포켓몬만 생각하는 건 못하겠어. 무적의 챔피언 단델은 모두의 슈퍼스타야.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슈퍼스타가 되겠어. 얘들아, 잠깐 기다리렴. 엄마? 연번이를 파트너 정했을 때부터 여행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짐작했었어. 매그놀리아 박사님께서 일부러 연락해주셨어. 자, 여행 기념으로 준 선물이야. 캠프 도그란다. 착하게는 캠프 세트를 손에 넣었다. 착하게는 캠프 세트를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캠프 세트. 와일드 에리어나 캠핑 스팟에서 텐트를 치거나 그 안에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파트너와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나 챔피언이 돼서 올게요. 청재가 모두 챔피언이 되어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 그래. 아무튼 건강하게 지내렴. 둘 다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올게요. 이 앞에는 굉장한 트레이너들과 다양한 포켓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착하게. 나 두근거리는 게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 좋아, 출발하자고. 엔진시티 주변에는 와일드 에리어가 펼쳐져 있어. 와일드 에리어는 굉장한 곳이야. 다양한 포켓몬들이 돌아다니거든. 그리고 캠핑을 하거나 낚시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두근거리는 곳이기도 하지. 우와, 기대된다. 역장님, 여기는 와일드 에리어 역이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게 말이다. 선로비를 우르무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란다. 그거 오히려 잘 됐네. 잘 됐다고? 와일드 에리어는 엄청나게 넓으니까 포켓몬도 잔뜩 있어. 착하게 너도 무슨 뜻인지 알지?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쟨 좀 미친 것 같아. 어? 쟨 좀 이상해. 꾸리꾸리. 멀리 가면 갈수록 강한 포켓몬이 나타나게 돼.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삐삐 인형을 사용해봐. 어? 삐삐 인형을? 다섯 개 손에 넣었다. 착하게는 삐삐 인형을 배틀 포켓에 넣었다. 삐삐 인형, 포켓몬의 관심을 끄는 도구. 야생 포켓몬과의 배틀에서 반드시 도망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포켓몬이라고도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해서 체육관 배지를 손에 넣으면 언젠가는 잡을 수 있게 될 거야. 꼬리꼬리 꼬꼬리. 프렌들리 숍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러 왔다, 팔러 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유롭게 좀 삽시다. 10개. 몬스터볼도 좀 삽시다. 20개. 오, 프리모블 2개 넣어줬어. 서비스로. 좋았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샀어요. 여기까지 가는 열차를 타겠습니까?
어라 너는 혹시 이브와 레츠? 아니야 기분 탓이었나봐.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내 아이들이 레츠고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던데 레츠고가 대체 뭐니? 너는 아니? 포켓몬 레츠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오. 앉을 수 있었으니 와일드 A를 통과해서 엔진 시티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와일드 에일까지 왔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와일드 에일에서 펼쳐지는 탐험물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기 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